아빠. 믿을 수가 없군. 타파, 배령님. 또 만나서 반가워. 예, 반갑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말해주게. 사연이랄 것도 없고 수리공 일을 하면서 여기서 살고 있죠. 여긴 평화롭고 조용합니다. 말을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죠. 어제 격투기 경기를 하던데 그건 또 뭔가? 돈을 벌기 위한 부업이죠. 공격 본능을 달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고요. 저 사람들은 누구죠? 여자는 CIA 요원이군. 남자는 엑스트라지. 아, 여자 직책은요? 중동 비밀작전 책임자야. 대통령을 직접 상대한다네. 대령님, 여긴 금역주의자들의 사원입니다. 조상 대대로 독신 생활을 고수하며 수십 년간 여자 구경을 못한 사람들이에요. 허들스턴이야. 미셸 허든스턴 양이야. 토포 할리굿이고. 반가워. 찾느라 고생했답니다. 왜 날 찾아왔죠? 대령님 말씀처럼 최고의 남자가 필요해서죠. 아, 걸프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미군 여러 명이 적의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 포로 구출 작전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실패했어요. 결국 구출하러 갔다가 잡힌 사람들을 구출하러 가야만 할 형편이 됐죠. 이번 작전은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번엔 나도 간다네. 우릴 좀 도와주세요, 토퍼. 왜 내가 돕죠? 대개 실력이 최고니까요. 전쟁에선 손 씻었어요.